2022 K3리그 13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경기 천안축구센터 주경기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김종호 해설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올 시즌 역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순위 경쟁이 매 라운드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리그가 중반으로 좀 가고 있는데 정말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치열한 순위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리그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입니다. 천안시 축구단의 11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신지훈 골키퍼, 이태훈, 윤용호, 김현중, 전석훈, 윤찬을, 신동희, 강신명, 홍규진, 김창수, 황정현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김태형 감독이 최근 팀의 경기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도 좀 실험적인 선수 기용을 했습니다. 김평래나 조재철 선수 같은 주전을 대거 뺐어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원정팀입니다. 김승희 감독이 이끌고 있는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태원 골키퍼, 박성용, 천지연, 강영웅, 김진수, 고유성, 이동현, 신재욱, 최영훈, 안상민, 김선우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대전은 다음 주 수요일이죠. 이제 대구 FC와의 FA컵 16강전이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 대비 선발 라인업에 7자리나 좀 경기 90분 뒤에 결과를 가져가는 팀은 어디가 될지.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 팀의 13라운드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하늘색 유니폼의 천안시 축구단,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많은 공간이 대전에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열렸어요. 박스 안쪽까지 접근 슈팅! 아하, 막힙니다. 안상민의 슈팅. 아,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대전으로서는 아쉬운 장면이죠. 네. 중앙에서 뛰어 들어가면서 공간이 활짝 열렸고요. 여기서 왼쪽에서 지금은 안상민 선수가 오른발로 조금 더 측면으로 감았더라면 그대로 득점으로 될 수 있었는데 전에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윤용호. 천안은 오늘 왼쪽에서 굉장히 날카로웠기 때문에 왼쪽 크로스를 보여줘야 됩니다. 올라갑니다. 아크 정면 때려봐야죠. 뒤쪽에서 그대로 슛 막힙니다. 윤용호의 슈팅입니다. 지금도 왼쪽을 활용한 공격이 나왔거든요. 네.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리고 세컨볼을 따내서 슈팅으로 이어지는 이런 천안의 공격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뒤쪽에 있는 선수를 바라봤고 잘해줬죠. 네. 슈팅이 다소 중앙으로 쏠리면서 득점과 연결되진 않았지만 김찬울 선수와 함께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윤용호 선수입니다. 팀에 주포가 없기 때문에 미드필더 선수들이 득점을 해준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자, 아, 그리고 김현, 오호! 오! 자, 지금 빨간 게 나왔습니다. 회장이 직접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 빨간색의 카드를 꺼내든 주심인데요. 네. 사실 그렇게 위험한 장면 상황은 아니었는데 백태클이 나오면서 주심이 레드 카드를 꺼내들었죠. 지금 보시죠. 자, 뒤쪽에서 일단 이동현 선수의 태클이 들어가고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금은 위험한 위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불필요한 백태클이 나오면서 이걸 주심이 위험한 장면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선수들이 주심에게 강하게 어필을 가져가는 듯한 모습인데 물론 태클이 지금 네. 상대 선수 발을 그대로 좀 가격하는 모습이 됐네요. 네, 왼쪽 발목에 맞습니다.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발을 접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왼발로 감아차기도 좋고요. 오른발로 속이기도 좋습니다. 윤용호 슛 퍼설합니다. 자, 이렇게 슈팅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13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전반전 경기는 득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양팀이 굉장히 치열한 전반전을 보였습니다. 찬스도 많이 만들어냈지만 득점은 없었고요. 하지만 대전 쪽에서 퇴장이라는 변수가 나오면서 이제 후반전이 정말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천안시 축구단이 또 이 흐름을 유지하면서 후반전을 또 좋게 가져갈지 아니면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의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오른쪽에 하늘색 유니폼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이제 아마 천안 입장에서는 몰아치는 그런
있지만 공격 쪽의 힘을 아직 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승리 본인들이 아직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측면이에요. 왼쪽 측면 잡아놨습니다. 안상민 들어갑니다. 불리한 수적 열세 안상민이 해결해 줍니다. 지금 선수 한 명 없는 상황에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고요. 오늘 정말 활발한 그런 모습을 보이던 안상민 선수가 오른발로 지금 골문 구석을 노리면서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 나옵니다. 여기서 놓치지 않고 볼을 오른발로 그대로 구석으로 깔아차면서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상민 선수가 전반전에 왕 선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워낙 활동량도 좋은 선수고 스피드도 좋은 네, 이번에는 강력한 오른발 슈팅의 윤용호 선수였습니다. 야, 경기가 이제 막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윤용호 천안도 지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터치 패스 좋았어요. 신동희 크로스 낮게 갑니다. 뒤쪽에서 골! 윤영호의 동점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 1대1. 야, 지금 예술적인 장면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왼쪽 측면에서 티키타카 스코어가 나왔고요. 크로스가 그동안 제가 좀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낮은 위치에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이거를 최근 폼이 굉장히 좋았던 윤영호 선수가 끊어먹는 그런 슈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였던 윤영호 선수가 시즌 3호 득점을 기록합니다. 다시 보시죠. 크로스가 굉장히 낮게 왔고요. 네. 이거를 들어가던 윤용호 선수가 거의 미끄러지듯이 보시죠. 발만 밀어 넣으면서 사각지대로 지금 공을 밀어 넣었습니다. 사실 이 원터치 이후에 윤용호 선수가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크로스 전 장면부터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갑니다. 방찬준 한 골 넣어줘도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자, 역시 방찬준 쪽으로 향했습니다. 방찬준 박스 안쪽 슈팅 벗어납니다. 굴절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야, 지금 팬들의 응원이 있자마자 좋은 찬스를 한번 방찬준 선수가 잡았는데요. 네. 여기서 하지만 천안의 수비가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슈팅 각이 좁혀지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김선우 낮게 갑니다. 흘러갔어요. 뒤쪽에서 자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아, 지금은 슈팅 타이밍이었는데요. 천지현 슛! 들어갔어요! 원더골 천지현입니다. 스코어 1위! 야, 오늘 대전이 때리면 득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천지현 선수의 엄청난 득점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뒤쪽으로 흐르면서 슈팅 타이밍이 약간 늦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게 원더골이 됐어요. 안상민 선수도 오늘 리그 첫 번째 득점, 천지현 선수도 오늘 경기 리그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야, 지금도 오른발로 와, 한번 보시죠. 자, 정말 엄청 그리고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골대를 넘어갑니다. 전환도 위협적인 장 윤용호 조재철 띄워보냅니다. 잡아놨어요? 잘 잡았어요. 아크 정면 넘어집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끊어내고 있는 천안 내줬어요. 공간 생겼습니다. 슛! 벗어납니다! 결정적인 슈팅! 하지만 벗어납니다. 와, 지금도 정말 흘러나온 볼을 슈팅 찬스 잘 잡았고요. 네. 오른발로 잘 갖다 맞췄는데 살짝 빗나갔어요. 그런데요? 뒤쪽에서 조재철 갑니다. 찬스가 이어집니다. 아크 정면 윤용호 슛 때립니다. 벗어납니다. 윤용호의 중거리 슈팅 벗어납니다. 아, 윤용호 선수 오늘 정말 좋은 경기 펼쳐주고 있는데 이게 안 들어가네요. 안쪽으로 보냈지만 다시 한번 아크 정면 밀어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뒤쪽에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혼돈 상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와, 박태원 선수의 슈퍼 세이브
자,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13라운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13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2-1 대전한국철도컵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됐어요. 맞습니다. 오늘 FA컵을 준비하면서 로테이션을 좀 사용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두 마리 토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이제 대전입니다. 그렇습니다. 2022 K3리그 13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2-1 대전한국철도가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모든 중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호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캐스터 안동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